안개 속에 빠져있던 충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청주 4개 선거구와 남부 3군 단일 선거구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선거구 획정 중지에 나선 정의하 국회의장이 제시한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보다 7석 늘어난 253석.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는 줄어 전체 300석은 그대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이 안을 적용하면 청주시 인구는 상한 기준을 넘어 현행대로 4석을 지킬 수 있고 하한 기준도 낮아지면서 남부 3군 선거구의 독립선거구 유지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최후까지 저희들이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마지노선인 28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면 충북은 현행대로 8석 유지, 대전, 충남은 1석씩 늘어 충청권의 위상은 한층 높아집니다.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를 몰라 애를 태웠던 출마 예정자들도 한시름 놓으며 그동안 미뤄왔던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전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예비 후보들도 빨리빨리 등록을 해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선거구 윤곽이 드러나면서 20대 국회의원을 향한 선거전 분위기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